뒷자리도 넓고 좋네. 넓고 좋아. 제가 기아 스토닉 1.0 터보 모델을 시승하면서 우리 김현미 장관님께 한 가지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이 차가 그래도 1.0 이제 1000cc 모델이니까 경차 혜택을 좀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차가 사이즈가 이제 모닝보다 크다고 경차 혜택을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스토닉의 판매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상대 포르쉐 마칸이랑 경쟁하는 것을 봐서라도 기아 스토닉 1.0 터보는 좀 경차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아이, 어디서 개새끼가 짖나. 오늘 기아 스토닉 1.0 터보 모델을 시승하면서 이제 상대 라이벌 모델이죠, 독일의 포르쉐 마칸이랑 비교했을 때 이 스토닉 1.0 터보가 가진 장점은 딱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격. 가격이 일단 마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마칸보다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닉이 2점을 가지고, 그러면 1-0. 예, 스토닉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포르쉐 마칸을 시승했을 때는 한 120 정도 달려줘야 코너링이나 와인딩에서 그 운전자가 체감적으로 아, 이 차가 달리고 있거나 뭔가 좀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데, 반대로 기아 스토닉 1.0 터보를 타면 60km에서도 이미 이 차가 운전자로 하여금 상당히 재미나게 차가 달리고 있다라는 걸 몸으로 뼛속까지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으로 스토닉이 앞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성 운전자가 타도 상당히 편하게 탈 수 있어요. 일단은 꼬리가 없는 해치백 형태의 SUV고, 이 차가 그렇게 지상고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SUV라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성향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앞에 전방 시인성이 좋고,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이 운행을 하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포르쉐 마칸은 여성 운전자들이 몰기에는 좀 그닥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면 차 가격이 비싸니까 한번 뭐 아니면 마트에 주차를 하다가 차를 긁어버리면 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이제 기아 스토닉이 2점을 가지니까 3-0. 그리고 네 번째는 차가 이뻐요. 그렇게 차가 못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기아 스토닉 이 모델이 이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한민국 여성 운전자분들, 여성 오너분들이 쌍용의 티볼리와 기아 스토닉을 상당히 이뻐하고 있어요. 디자인이 잘 나왔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이쁘니까 이것도 뭐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센서도 달려 있고, 그리고 뭐 차선 보조장치,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안전 편의 사양들 다 갖추고 있고, 에어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돈을 주시면 선루프도 달 수 있어요. 스토닉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달려 있고 좋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스토닉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요. 업이 됐어. 텐션이 좋단 말이지. 그런데 좀 와인딩에서 좀 차를 조지고 재미나게 좀 펀드라이빙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나 그리고 타이어의 성능이 좀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차량을 계획하거나 이 차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브레이크나 그리고 타이어는 조금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요. 미쉐린의 PS4나 그리고 피렐리의 P0 이런 거를 끼워주면 상당히 이 차는 재미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보렌보 같은 거 끼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일단 차가 가볍고 1200kg의 무게, 그러니까 1.2톤이 조금 넘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 때문에 마칸보다는 훨씬 더 무게에서도 가볍고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리뷰어계의 언더독, 자동차 리뷰어계의 쌍또라이 모토박스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바로 기아 스토닉 1.0 터보 모델입니다. 네. 이 차량 비교할 수 있는 국내 차량은 없고요. 네. 이 차가 뭐 B세그먼트 SUV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개소리고, 이 차량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은 이제 수입차에서 눈을 돌려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독일 포르쉐의 마칸이 스토니까 가장 견줄만한 그런 상대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마칸을 시승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스토닉이 마칸보다 우수한 점이 있고 마칸보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온몸을 맡기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와인딩 구간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총력 열차가 마치 따다다다다다다 올라가듯이, 오늘도 우리 자라니 여러분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많이 나오셨네요. 그런데 건강 챙기려다가 훅 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방지턱부터 넘어볼게요. 역시 뒤에 토션빔이 달려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뭐 그래도 뭐 40km 내외에서는 방지턱을 넘어도 그닥 뭐 승차감이 안 좋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 기아 스토닉 1.0 터보 모델이 얼마나 포르쉐 마칸과 대적해서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지턱 넘어봅니다. 아, 일단 날아가네요. 일단 3000rpm에서 거의 뭐 80km는 넘어가 버리네요. 괜찮네요. 그리고 이 차량의 무게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2톤. 그러니까 1200kg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포르쉐 마칸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마칸 한 대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와인딩을 왔으면 코너링 성능을 봐야 되겠죠. 제가 앞전에 탔던 포르쉐 마칸은 상당히 코너링의 능력이 좋았어요. 일단 제가 느낀 점은 마칸보다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시승 중인 기아 스토닉 1.0 터보 모델이 상대 모델인 이제 포르쉐 마칸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도 지금 공격적으로 드라이빙을 하고 있고요. 조금 뒤가 날리네요. 생각보다 브레이킹 성능은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방송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1년 넘었죠. 1.6 스토닉 디젤 모델을 시승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제가 거의 뭐 예언의 발언을 했죠. 가솔린 모델이 좀 나와줘야겠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1.4 MPI 엔진을 얹은 가솔린 모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차량을 내가 시승해 봤는데 너무너무 차가 기대 이상으로 좀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걔가 출력이 한 100마력 정도 나오긴 하는데 너무 좀 차가 재미가 없고 차다리 1.6 디젤이 좀 더 나았어요. 그리고 두 차량 다 뭐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1.4 MPI 보다는 1.6 디젤이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시승을 통해 느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차량이죠. 기아 스토닉이 내놓은 포르쉐 마칸의 대항마 스토닉 1.0 터보 모델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포르쉐 마칸이 긴장을 타야 돼요. 왜? 일단 차가 가볍지. 그리고 60km만 달려도 마칸이 120 정도 달릴 수 있을 때의 그런 짜릿한 코너링의 느낌을 이 차는 선사해 줍니다. 이 차는 60에서 포르쉐 마칸이 120쯤 달려야 느껴지게 해주는 그런 쫄깃함, 그런 짜릿함을 주는 반면에 이 차량은 60km에서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차량 가격이 마칸보다 훨씬 싸다는 점, 거기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자 방지턱 한번 넣어볼게요. 상당히 와일드하게 방지턱을 넘어준다는 거죠.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스토닉 1.0 터보 모델은 같은 라이벌 모델이죠. 독일의 포르쉐 마칸보다 장점이 여러 가지로 많아요. 지금 기아 스토닉 1.0 터보 모델이 상당히 퍼포먼스 주행 능력이 월등히 포르쉐 마칸보다는 앞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달릴 때의 느낌을 한번 여러분들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달립니다. 자. 그리고 하체 셋업은 상당히 단단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 이니셜 D에서는 여러분 저는 한 차선을 가지고 지금 타고 있지만 만화 이니셜 D 가상에서는 두 차선을 편도 1차선을 한 차선으로 씁니다. 왜? 그 이유는 드리프트를 하기 위해서 두 차선을 같이 쓰죠. 그러니까 옆에 중앙선을. 근데 저는 한 차선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타쿠미보다도 더 아찔하고 더 리얼하게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니셜 D 만화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두 차선을 쓰고 있네. 왜냐면 그러니까 차를 감아가지고 원돌이를 쳐야 되기 때문에 차선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편도 1차선, 그러니까 두 차선을 다 써야 돼요. 그래야 차가 드리프트를 하면서 날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차의 장점 하나, 80km를 달리고 있는데도 마치 운전자가 체감하는 속도는요 한 140 이 정도로 달리고 있는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점에서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차가 빨리 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는 앞은 맥퍼슨이고 뒤는 토션빔 엑셀, 네, 짝대기를 끼워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 뒤가 흐를 때 좀 더 리얼하게 흘러주는 게 재밌어요. 같은 토션빔이라도 이 정도 차량, 그러니까 무게가 1.2톤, 뭐 1200kg 정도 나가는 무게와, 그리고 뭐 차의 크기가 뭐 요만하면 뭐 토션빔을 세팅만 잘해도 괜찮아요. 운전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차가 가벼우니까 이 오르막길, 그러니까 고갯길을 올라가는 그런 등판 능력이 나쁘지가 않네요. 나쁘지가 않아.
자, 오늘 뭐 많이 시부리지 않겠습니다. 자, 달리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토닉 1.0 터보 모델이 얼마나 주행 성능이 좋은지, 그리고 마칸이 부들부들 떠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로서 아니라 운전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매율에서 포르쉐 마칸은 스토닉에 적수가 못 돼요. 월 판매 대수입니다. 스토닉은 월 평균적으로 1000대씩 판매가 되고 있어요. 뭐 1.6 디젤이든 아니면 1.4 MPI든, 그리고 1.4 MPI보다 조금 더 비싸고 출력도 더 좋은 120마력의 17토크의 그런 파워트레인을 자랑하는 이 1.0 터보 모델 다 합쳐가지고 월 1000대 이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대수에서도 포르쉐 마칸이 스토닉에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점도 스토닉이 포르쉐 마칸보다는 한 수 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맞네, 내가 포르쉐 마칸에 디젤 연비를 체크를 안 했다. 시승하면서 연비도 체크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무튼 연비에서는 마카나인데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적당하게 날릴 수 있는 그런 하체 셋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체가 그렇게 무르지 않아요. 네, 단단합니다. 그리고 시트의 착자감은 레카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달리기에 적합한 그런 시트의 착자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오래 와인딩을 즐기다 보면 조금 허리가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점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달렸나? 브레이크가 안 듣네? 여러분, 제가 너무 쏘았나봐요. 브레이크가 말을 잘 안 듣네. 이걸로 해야 되나? 양손으로 해야 되는데, 운전은.
내가 말해도 참 뻔뻔스러워. 당당하게 도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신 있으니까. 물론 이 차량이 포르쉐 마칸보다 뭐 파워트레인이나 뭐 출력 그리고 펀치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저는 뻔뻔스럽게 다가가서 한번 배틀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내놓은 차량들의 서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상위 포지션에 모닝 터보가 있고요. 그 다음 넘버2가 지금 제가 시승 중인 기아 스토닉 1.0 터보입니다. 두 차량은 일단 같은 가솔린 3기통 모델을 쓰고 있지만 마력은 달라요. 모닝은 100마력,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스토닉은 120마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적인 속도감은 위에 있는 모닝 터보가 훨씬 더, 예, 더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아 스팅어 3.3 GT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기아 스팅어 2.0 터보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로 카트라인 칠게요. 이번에 새로 나왔죠. K9. 예. K9 3.3 터보 모델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기아 스토닉 1.0 터보를 시승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고 시내 도로에서 달리기에는 일단 터보를 달았기 때문에 연비도 이점이 있을 것이고, 근데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하나 있긴 있어요. 오늘 시승한 기아 스토닉 1.0 터보 3기통 가솔린 모델에 적용된 같은 7단 DCT 미션은 조금 울컥거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속에서 조금 울컥거림이 있고, 또 이제 고속에서도 약간의 조금 궁뜨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모토박스였고요. 기아 스토닉 1.0 터보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